인간이 감각을 느끼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피부입니다. 사람 피부를 생각해보면 정기적인 흐름이 구성되어 있는 회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신경을 통해서 이 뇌까지 전달받아서 저희가 터치를 했을 때 아, 내 피부를 건드리구나 라는 걸 저희가 느끼게 되죠. 이 스킨은 사람 피부처럼 여러 가지 온도, 통감 이런 것들을 같이 인지하는 말랑말랑하면서도 회로 구성이 다 돼 있는 그런 센서 시스템이 이 스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킨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사는 만큼 먼 거리에서 혹은 저희가 사용하는 아바타가 느끼는 감각을 그대로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전자피부 기술. 현재 이제 로봇은 너무 그냥 딱딱한 프레임밖에 없는 그런 느낌인데 사람 피부처럼 만졌을 때 따뜻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느끼는 감각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화상을 입거나 선천적으로 피부 감각이 없는 분들의 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신경 보철 기술. 피부와 같이 외부 다양한 자극을 신호에 간섭 없이 정밀하게 센싱하는 전자피부를 구현하는 것. 감각을 넣는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스킨 연구에 왔습니다. 정은영 교수님의 최근 연구를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사람 피부를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이제 힘을 센싱하는 어떤 전자피부가 있고요. 온도만 센싱하는 전자피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를 동시에 구성하려고 하니까 에러를 주는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은 각각의 자극을 명확하게 분리를 시켜서 독립적으로 센싱할 수 있게끔 힘과 온도 그리고 다양한 자극들을 동시에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는 없던 차별화된 아이디어입니다. 실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선정이 되었고요.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이고 그러나 정말 될 수 있을까? 지금 9년이 지나서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진전을 이루셨고 그걸 실제로 몇 가지의 샘플들을 본다는 것은 이 일을 함으로써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전자 피부를 만드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비전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몸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요양병원의 한 40% 정도의 환자분들이 욕창을 경험을 하고 계세요. 욕창 방지 매트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부착된 되게 얇고 말랑말랑한 특수 매트를 이제 시트 아래에 놓고 압력을 센싱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환자분들이 그 시트 위에 누워 계시게 되고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알림을 보내주면서 경고를 해주는 거죠. 역류환 모니터링 매트와 그리고 이 욕창 방지 매트도 근본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그 매트에서는 아기의 몸의 위치 변화하고 이제 심박 이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센싱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온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센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도 아기가 뭐 위험한 상황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검증이 되지 않은 아이디어로도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떤 분들은 되겠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에서 받은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견 연구자로서 잘 성장을 하신 걸 보면서 저희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기술이 어떠한 필요성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